아버지를 살려달라 했소. 그대가 나에게 준 시련과 고통, 내 비록 그대를 용서할 순 없으나 그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소. 그대가 나를 낮은 자리로 보내 백성들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왕자가 당연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을 만들었소. 내게 감사 인사라도 하려는 것이냐? 아니, 사과를 하려는 것이오. 나라가, 군주가 그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기에 그 지옥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했잖소. 내 그대에게 사과하오. 사과나? 그래, 너는 어찌할 것이냐? 백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공자왈 맹자왈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 포기하라 충고할 것이냐? 과인은 그 구렁텅이로 뛰어들어 백성들에게 어깨를 빌려줄 것이오. 내 어깨를 밟고 빠져나갈지언정 절대 내 백성이 그대처럼 괴물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오. 내 너 같은 군주를 일찍 만났더라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는 세상에서 내 거꾸로 솟구쳐봤다. 비록 다시 떨어지기는 나 세상을 거스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날 접었으면서 네가 이 조선을 어찌 바꾸는지 똑똑히 지켜보나. 그리하시오, 대목.